토슬라이더는 안 끌키도록 하는 게 이제 돌았을 때 토슬라이더 끌키면은 발부터 접어야 됩니다. 예, 토슬라이더 코너 돌 때 토슬라이더 닿으면은 발을 스텝에 이제 발 밟는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예. 아니요. KK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 좋은 거예요. 조금씩 하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내가 탈 때 보통은 오토바이 탈 때 이렇게 이게 풋페그예요. 오토바이 스텝 풋페그기 요렇게 밟고 탈 거예요. 오토바이를 요렇게 타고 코너를 돌잖아요. 우코너를 돌면은 토슬라이더가 닿아서 끌켜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오토바이 탈 때는 이렇게 타야 돼. 이렇게 발끝에 여기에 스텝을 디디어 가지고 타야 되는데 아마 여기 이렇게 발을 약간 쩍벌이나 이제 다리를 벌려가 타고 계셨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린앵글 주더라도 바로 토슬라이더가 갈려요. 사실은 코너 안 무섭다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코너는 다 무서워요. 근데 극복하는 방법 아니면 덜 무서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덜 무서워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면 타이어, 좋은 타이어, 높은 성능의 타이어를 넣고 안전장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배웠어요. 저는 이렇게 타라, 자세 이렇게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도를 받았습니다. 할리 무시하는 분들 많은데 할리 무시할 수 있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성능은 초보들이 할리 타낼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출력은 아닙니다. 사실은 할리도 출력이 높아요. 익숙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조금씩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예, 그러면은 익숙해지면서 심적으로 부담이 줄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체를 좀 더 낮춰보고 몸을 더 밖으로 빼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스타일 찾아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슈트도 비싼 거 있고 싼 거 있는데 저거는 싼 겁니다. 비싼 거는 한 200만 원 하고 싼 거는 한 130, 40만 원?